창세기 50장. 또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얼굴 위로 엎드렸고 또 그를 위하여 울었으며 또 그에게 입맞추었다. 또 요셉은 그의 종들과 의사들에게 그의 아버지를 방부 처리하라고 명하였고 또 의사들은 이스라엘을 방부 처리했다. 또 그들은 그를 위해서 40일을 채웠으니 이는 방부 처리를 하는 날을 채웠기 때문이며 또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70일을 곡하였다. 그리고 그를 곡하는 날들이 지나갔고 요셉은 파로의 집에 말했다. 말하기를 정하오니 만일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파로의 귀에 이제 말하게 해주십시오.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였고 말씀하셨습니다. 보아라 나는 죽으니 나를 가나안 땅 거기에 파놓은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. 그래서 이제 나로 올라가게 하시며 또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소서. 또 파로는 말했다. 올라가서 네게 맹세하신 것처럼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. 또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갔고 또 그와 함께 파로의 모든 종들과 그의 집의 나이든 자들과 또 이집트 땅의 모든 나이든 자들이 올라갔다. 또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또 그의 아버지의 집들과 단지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들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. 또 그와 함께 병거와 기마병들도 또한 올라갔고 진영들이 매우 많았다. 또 그들이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다스의 타작마당까지 들어갔고 또 그들은 거기서 큰 애곡으로 애곡하였다. 또 그는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7일간의 장례식을 행하였다. 또 가나안 땅의 거주자들이 아다스의 타작마당에서 장례식을 보았고 또 그들은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한 엄중한 장례식이다라고 말했다. 그러므로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츠라임이라고 불렀다. 또 그의 아들들은 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그를 위하여 행했다. 또 그의 아들들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겼으며 또 그들은 그를 막벨라 들에 있는 굴에 장사했는데 곧 그 굴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에서 햇사람 묘지를 소유한 에브론에게서 샀던 것이라. 또 요셉은 이집트로 돌아왔고 또 그와 그의 형제들과 또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갔던 모든 사람들과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왔다.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또 그들은 말했다. 만일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또 그가 우리가 그에게 보여준 모든 악한 것을 그가 참으로 갚으면 어떡하나. 또 그들은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였다. 당신의 아버지가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. 이제 제발 네 형제들의 배반과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라. 이는 그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. 또 이제 제발 네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배반을 용서하여라.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요셉은 울었다. 그리고 또한 그의 형들이 그에게 왔고 또 그들이 그의 앞으로 엎드렸으며 말했다. 보소서 우리는 당신에게 종들이라. 그러자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다.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? 또 당신들은 내게 악을 계획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셨으니 이는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이 살도록 행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또 이제 두려워하지 마소서.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것입니다. 또 그는 그들을 위로했고 또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. 또 요셉은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과 이집트에 거주했고 그리고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. 또 요셉은 에프라임에게 3대의 아들을 보았고 또한 메나쎄의 아들 마기르의 아들들이 요셉의 무릎 위에서 태어났다. 또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. 나는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이며 또 그는 당신들을 이 땅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. 또 요셉은 이스라엘 아들들로 맹세하여 말했다.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이며 또 너희는 내 뼈들을 가지고 그 땅으로 올라갈 것이라.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또 그들은 그를 방부 처리하였고 또 이집트에서 관에 내려놓았다.